생방송 중 허버허버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BJ 다누리가 자숙 후 방송에 복귀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버허버라는 단어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이 급하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다누리는 지난 3월 생방송을 통해 오늘 샤브샤브 허버허버 거리면서 먹어가지고 혀를 다 대었다 라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도 방송국 공지를 통해 조개탕 허버허버 먹다가 입 다 대었다 라고 적은 것이 재조명돼 비난을 받았었죠. 이에 다누리는 당시 예전에 한창 페이스북이 유행하던 시절에 피드에 올라오는 짤들을 보면서 허버허버라는 단어를 접했으며 의성어로 생각을 하다가 이후 남성 비하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제 부주의로 인하여 단어를 쓰게 되었다. 정말 죄송하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어 제 실수로 인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정말 맹세코 패미와는 연관이 없다라며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전했죠. 이어 지난 9일 BJ 다누리는 자신의 아프리카 TV를 통해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논란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타난 다누리는 이날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내일부터 정상 방송하려고 한다.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켜 죄송하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다누리는 논란 당시 너무 미흡하게 대처해 죄송하다. 너무 생각 없이 대처한 것 같다라며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겠다. 저한테 크게 실망하셨을 분들한테 진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죠. 짧은 방송을 종료한 후 다누리는 자신의 방송국 게시판을 통해서도 오늘 너무 횡설수설해서 죄송하다라며 제 잘못된 언사와 미흡한 대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프리카에서 실수 안 한 BJ 얼마나 있다고 힘내세요. 봉준 코트도 복귀했는데 다누리도 복귀 못할 거 없다.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